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씨와 창시자 노정수님의 다섯 번째 영상 움직이는 수석들 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상해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게 수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수석은 즐기는 목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돈으로, 내 돈으로 생각하고서나 하면은 절대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즐겁게 해야 되지. 그 지금 춘향이와 이두명이 같이 막 안고서나 건네 타는 거예요. 이것은 춘향이, 저쪽 큰 것은 이두령, 둘이서 안고서나 타는 거구나. 아, 그러네. 야. 저렇게 나무를 파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글을 쓰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수석이 주가 돼가지고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냥 일치가 됐습니다. 그 찰장 속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또 뭐예요? 왜 이렇게? 이것은 내성. 또 돌아가네. 성이 성. 성각. 성각에 이게 성각 지킴이들. 이야. 이 내성 지킴이들이에요, 이게. 웬일이야. 아니 요렇게 사람같이 생긴 돌들이 진짜 너무 귀엽고. 그쵸. 예. 어떻게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냐, 돌들이. 야, 이거 직접 다 파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만드셨어요? 어떠한 동태 바퀴인데, 이게 바퀴가 어디 뭐 강이나 바다에서 굴른 거예요. 굴러가지고 이게 살 때거든. 살 때까지 완전히 평평했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뺐어요. 지금 빼가지고 저기 놓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한 게 내성의 지킴이들, 구멍 지킴이들, 성 지킴이들로 이제 연상을 했죠. 상상을 해가지고 아, 작품화 시키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저울축. 저울축. 저울추고. 이게 지금 삼겹살이에요. 지금 이게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러는데 삼겹살을 지금 저울에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우, 재밌다. 지금 이건 해수 관음산. 그리고 이쪽은 십자가의 예수, 이건 막달레나. 이 모습이, 이 그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건 이 그림이에요. 네, 돌 하나에 앞뒤로 저리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저리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 진짜 초월이다. 상상 초월. 어떻게 이 돌을 돌릴 생각을 하셨지? 이 작품은 세 번째 인상석에서 심청이 환생으로 나갔었어요. 오늘은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로 나갑니다. 열고 해놓으면은 이게 먼 훗날에 가가지고서나 나의 발자취로 남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런 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 책하고는 틀려요. 예. 내 나름대로 이거 만드는 것을
이래 해버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조금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수석 시화에 대해서 조금 알리고 싶어서 이거 만들 거니까 허락해 주세요. 예, 예, 예. 예. 수석 시화 창시자인 노정술님의 움직이는 수석들 어떠셨나요? 네, 수석 시화는 한국현대미술협회에 수석 시화 분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